조선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는 육사의 역사에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 없어. 그런데 이제 2021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가 봉헌하면서 네. 그 흉상을 육사에 세운 게 이제야 우리가 굳건한 그때 식민지 조선의 어떤 민중들의 강인한 생존 의지와 이제는 평화적인 어떤 시위만 갖고 안 되니까 드디어 총을 들자. 예. 이러면서 그 이영만리 만주에서 말 달리고 산을 넘던 그 어떤 독립지사 선구자들의 그 강인한 생존 의지와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가 이제서야 이제 국군의 뿌리와 접목이 됐다. 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신이 똑바로 베키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의 안보를 도모합니까? 그 뭐 저기 뭐야 군사 영화학과 그거 앞니가 빠져서 흔들흔들하는 그걸 내 이빨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군대가 이제서야 이제는 어떤 그 역사가 바로 서고 정신이 제대로 바뀌는 제대로 된 군대가 돼버렸는데 요걸 이제 와서 지우려고 하다가 아 소련 공산당이 나와 태영호 의원 봐요 2년 전에 홍범도 영웅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빨갱이라는 거 아니야 지가 김일성에 저거 했었잖아 충성받치고 지가 그래놓고 와서 내려와서 하여간 이 전향자들 믿으면 안 돼 매일 밥 먹듯이 전향하는데 말이 전향이지 사실은 배신이요 비서실장이 전향했으니까 된다는 거 아니야, 박정희도. 박정희도.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 그럼, 배신.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누구요? 박상희요. 예. 그 사람이 대구 폭동을 주도한 주모자인데, 그게 우리나라 좌익 무장투쟁의 첫 번째고, 그 박상희의 친구가 누구요? 황태순이요. 그 북한에 가 있다가 박정희가 5.16으로 집권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려왔습니다. 김일성 특사로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형장이 지 형 친구를 죽여 와 무슨 무기징역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가 살려고 어 미국한테 자기가 빨갱이라고 보이면 안 되니까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61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익 전력 들고 나오니까 발끈하면서 결국은 용공 좌경 용공으로 날 음해하지 말라 이랬잖아 박정희가 그래 놓고 나서 황태순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여순산 순천 사건 때 자기가 남도 조이책끼게 나오니까 거기 남도당 조직원들 300명인가 불고 네. 산다고 박정희가. 그렇죠. 그걸 봐준 게 백선엽입니다. 김창룡이고. 그게 전향이라는 거죠. 네. 그게 전향이에요. 이게 어떻게 전향이에요? 배신이지. 배신이지.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 세 번 배신하죠. 과거에 운동권이 오늘날 유라이트로 많이 갔어요. 맞아요. 또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도 갔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과거의 운동권을 제일 비판해요. 하태경. 아니 뭐 누구라고 내 얘기 안 하겠지만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니 지들이 그때 저기 뭐냐 주체사상 수입하고 통일운동 안 했으면 누가 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주사파 공격한다는 거야? 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네. 말씀드리는데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김문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빼고 구로 동맹 파업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노동자 대투쟁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그걸 제일 공격해. 네. 심각한 자기 부정. 예. 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또 뉴라이트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이념 발언 전체 공산주의 얘기하냐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원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 중심이 단단하고 심지가 강한 사람은 뭘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내 식견과 내 의견을 수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맞는 과정과 논리와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설득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건데 저 사람도 어느 날 헷가닥 가요. 자고 일어나면 좌파가 우파로 바뀌고 우파가 좌파. 그런 기회주의가 옛날 45년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든 정말 형제 사례의 아픈 역사를 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기회주의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종한 사람처럼 이전 종교에 공격적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한때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검찰개혁 지가 하겠다고
검찰총장 되다가 들어가서 맹세까지 했대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정을 시작하려니까 그 반대편으로 가니까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극단으로. 네.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인연과 역사를 팔아가지고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인연과 하나의 역사. 어떤 그 저 역사 수탈이자 어떤 이념에 대한 모욕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한국의 이만침 성숙한 민주주의, 이만침 강해진 시민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주의를 능멸한다. 그런 점에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소명으로서의 정치와 책임으로서의 정치, 소명과 책임을 져버린 저런 놈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다.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지들이 방류하면 안 된다고 악쓰다가 이제는 지들이 그걸 갖다가 저기 뭐냐 반대하면 오염 처리수라고 사이부 과학이라고 그래버리는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합니까? 그것도 자기 존재를. 슬픈 일이죠.